20대 초반 화가로 성장해가던 풋풋한 청년의 모습에서부터 대성공을 거두며 자신에 차 있는 당당한 모습, 그리고 한순간 몰락을 경험하며 깊어가는 고뇌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자화상까지, 렘브란트가 남긴 몇몇 점의 자화상만 살펴보더라도 한 명의 거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자취를 찬찬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17세기 해상 무역의 강자로 떠오른 네덜란드는 큰 부를 축적합니다. 무역과 함께 상공업이 발달했던 네덜란드에서는 동업협동조합인 길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길드들은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뽐내기 위해 최고의 미술가들에게 작품을 의뢰했는데, 1632년 암스테르담 외과의사협회는 아직 젊은 화가 렘브란트에게 단체 초상화를 의뢰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렘브란트의 걸작 튤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입니다. 렘브란트 이전의 화가들은 그림 속 인물들을 마치 증명사진을 오려붙여 놓은 것 같이 경직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초상화에 처음으로 연출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생동감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의 배경은 연극 무대처럼 배치했고, 빛과 어두움의 강한 대비를 통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감상자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연극 배우들처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역할에 몰두합니다.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제작하고 26세의 렘브란트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부호들과 협동조합들은 앞다투어 청년 화가에게 작품을 의뢰했고, 렘브란트는 귀족의 버금가는 명예와 부를 쌓았습니다. 1634년 렘브란트는 베레모를 쓰고 모피 외투를 두른 자신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밝은 빛이 화가의 얼굴을 밝히고 자신에 찬 매서운 눈빛으로 감상자들과 시선을 교환합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1640년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화가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가의 여유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성공을 향한 열정의 시기가 지나고 세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자화상입니다. 그림 속에서 화가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인데요. 오른팔을 난간에 걸치며 여유로이 화면 밖을 응시하는 포즈는 베네치아 르네상스 거장 티치아노가 그린 누빈 소매 옷을 입은 남성의 초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점에 올랐다는 것은 서서히 기운이 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대가로 남부럽지 않게 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는 실험정신이 오히려 렘브란트의 화가 인생을 내리막길로 안내합니다. 시민민병대에서 의뢰한 단체 초상화가 문제였습니다. 1642년 폭이 4m가 훨씬 넘는 대작을 완성하고 의뢰인에게 건넸을 때 그 반응은 예상 밖으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민병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출동하는 절도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대장의 명령에 따라 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은 제각기 시끌벅적 떠들어대는 무질서함을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연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해 더욱 자유분방한 화면을 구성했지만 의뢰인들의 기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병대 본부에 걸기에 그림이 너무 컸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에 이 그림은 훗날 한쪽 끝이 절단되어 암스테르담 시청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 점의 그림으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렘브란트는 한 점의 그림으로 가파른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불렀는지 세 명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고 화가는 일순간 가장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자화상에는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났고 성공 과도를 달리던 전성기 시절에는 고귀한 모습으로 자신을 그림에 담았다면 몰락을 경험한 노년기 렘브란트는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를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한 종류로 미술가가 자신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초상화가 그렇듯 화가의 자화상 또한 단순히 그려진 인물의 외모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성품과 내면 그리고 생의 극적인 순간들이 색과 선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킵니다.